사연이 도착해 있어서요.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네. 요거 요거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누룽지 맛 사탕. 오. 네. 3남매가 모두 대학교에 다니는지라 등록금이 어마어마했겨요.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아 23살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했습니다. 네. 비행기를 처음 타고 혼자 외국으로 떠난다는 설렘 속에 출국 전날이 다가왔으며 수화물 중량을 맞추려 거실 체중계에 여행용 배낭을 올렸다 놨다 올렸다 날렸다 놨다를 몇 차례 반복하며 밤이 깊었습니다. 기대에 찬 저는 자정까지 뒤척이다 잠들었는데 거실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빠가 보였으며 아빠는 하얀 러닝셔츠 바람으로 쪼그려 앉아 저의 가방 주머니마다 무언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누룽지 맛 사탕이었습니다. 아빠, 사탕 거기에도 있어. 사탕 하나 못 사 먹을까봐 걱정돼? 라고 얘기했더니 아빠는 잠을 이루지 못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막내딸, 누룽지 맛 사탕은 여기밖에 없어. 챙겼다가 꺼내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엔 핫핫한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아빠만의 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아빠는 외국에서 홀로 지낼 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아빠는 기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입에 넣은 누룽지 맛 사탕에서 답을 찾으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탕으로 가득한 얼룩불룩한 가방을 메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챙겨준 사탕은 비상금처럼 욕이 냈습니다. 비행기가 일으켜서 귀가 먹먹할 때도 입안에 넣고 침을 삼켰고 외국에 도착해 물갈이 하느라 입맛이 없을 때도 이 사탕으로 누룽지 맛 사탕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고대하던 기내식은 무슨 맛이었던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지만 낯선 땅에서 배앓이하는 동안 입에 물었던 이 사탕의 맛은 또렷하게 생각이 납니다. 자, 구수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달달함은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그 맛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려지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가방에다 이렇게 누룽지 사탕 막 넣던 모습이 그림이 이렇게 영화처럼 다 그려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누룽지 맛 사탕은 한국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사탕 중에 또 한국밖에 없을 것 같은 거 또 생각났어요. 뭐예요? 계피 맛. 계피 맛 사탕. 그래요? 외국에도 있나? 그렇죠. 계피 외국에서 많이 나오고. 네. 어쨌든 누룽지 맛 사탕은 한국에서만 호박엿 사탕. 아, 호박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저는 가끔씩 이제 외국 여행 갈 때요. 저희들은 이제 자유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여행 갈 때 저는 요만한 비닐에 사탕이랑 초코파이랑 이게 한국말로 써 있는 간식을 한 20개 정도 만들어 가요. 가방에. 네, 그래가지고 네. 뭐 호텔이나 네. 어디 이렇게 음식점 갔을 때 종업원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줘요. 근데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한국말이 써 있으니까 우리도 왜 외국 거 받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서비스 잘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주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포인트는 한국말이 써 있어야 돼. 그랬구나. 네. 자, 우리 보면요 여기 네. 주인공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세 명이 다 대학을 다니니까 등록금 때문에 그럼요. 아버지가 허리가 휘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셨는데 네. 참 이거 보니까 참 우리 가수 황진희 씨가 생각이 나요. 황진희 씨가. 황진희 씨가 저 어제 같이 이제 배구 방송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어려웠대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정의 보탬이 돼볼까 하고 네. 노래를 시작했대요. 아, 또 창활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 16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요계에 뛰어들었대요.
야, 가락지 부르는 항진이 아니죠? 네. 와, 그랬군요. 네. 야.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그런 분이 또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요즘 신곡도 나와 있습니다. 아, 신곡. 신곡 뭐 나왔어요? 일장춘몽이라는. 일장춘몽. 아, 본인의 이제 본인의 꼭 그 인생이 또 일장춘몽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